자, 묵권대리입니다. 아, 138페이지 묵권대리 중요합니다. 묵권대리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시험에는 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도 기본적인 틀만 좀 잡으면 돼요.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갑의 물건을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을이 어떻게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것은 지 거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갑의 물건을 지 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말 그대로 그냥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뭐죠? 매매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 대리예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팔아먹었으면 이거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고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되지. 뭐가 있냐면 무권대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꼭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무권대리가 둘로 나뉩니다. 첫째,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대리로 나뉘어요. 일단 둘다 무권대리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을,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물론 협의 무권대리가 원칙인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죠?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을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다면 요 매매 계약 효과는 갑에게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고요.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을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가 원칙인 거고 표현 대리는 뭐예요?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가 되는 거죠?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자, 표현 대리는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뭐가 없더라도요.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네가 내 대신 저당권 좀 설정해 줄래? 라고 하는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을이 병과 만나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을은 저당권을 설정할 대리권이지 매매할 대리권은 없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무권대리인데 이런 계기를 누가 제공했어요? 본인이 제공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을에게 원래 대리권이 있어서 병이 을과 매매 교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을의 대리권이 뭐가 됐냐면 소멸됐어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알려줘야죠. 안 알려주는 바는 병은 아직도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표현들이란 요셋 중에 아이고, 한 가지 사유가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아 이게 뭐죠?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협의 무권 대리에서 뭘 배우냐면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데 그거는 두 가지의 뭐요? 공통된 내용이다. 두 가지가 다른 것은 뭐만 다른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겁니다. 따라서 둘다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첫째 본인이 뭐할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둘다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둘다 상대방이 최고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철회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두 가지 무권대리의 뭐죠? 공통된 내용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거참 많이 나와요.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해예요.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인 거죠?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 스스로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인데 책임지고 싶으면 본인은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인 거죠. 왜요? 둘다 본인이 뭐할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표정이 왜 어둡죠? 뭐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핵심 뭐냐면 첫 번째 핵심은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돼. 꼭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적 무권대리가 뭐죠? 협의의 무권대리고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들이다. 그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자고 교재. 자, 교재 보시면은 138페이지 하단에 서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세 번째 줄.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으로서 뭘 했어요? 현명을 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대리다. 이런 얘기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무권대리가 아니라 뭐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오죠? 의 나와 있고 2번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1번 본인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130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을과 병이 예를 들어서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뭐죠? 발생하진 않아요.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갑은 을과 병의 매매에 대해서 뭐할 바가 없는 거죠? 신경 쓸 바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갑은 원래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죠? 불구경하고 쌈구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자식들 왜 떼딴 거 쥐들이 쌈박질이냐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요 땅을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과 만나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하면 이때 갑은 뭐예요? 신경이 팍 쓰이는 거죠. 그럼 갑이 뭐할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소급해서 갑에게 먼저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뭐할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본인의 뭐가 나와요? 추인권 이렇게 나와 있죠. A번 추인의 성질이 나오는데 만약에 갑이 요 매매 계약이 마음에 들어서 추인하고자 할 때는 병이나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추인은 뭐죠? 단독 행위고 추인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형성권이고요. 그다음에 B 추인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라든 없던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넘겨보시면 판례는 일단은 좀 넘기고 판례 밑에 보시면 C번 추인의 상대방이 나와요. 자, 교재 읽어볼 건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면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뭐죠? 일반적입니다.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뭐죠?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법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죠. 첫 번째 결과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번 추인의 효과에 가지고 133조가 있는데 읽어보면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할 그 효력이 생긴다고 나 있죠. 다시 말하면 추인하면 계약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는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측에 나번 보시면 본인의 추인 거절권 물론 추인할 수도 있고 뭐할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거니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게 전부예요. 본인은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지만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요. 추인의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계약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들이 나왔는데 넘어온 판례도 마찬가지고 요 추이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묵시적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요? 묵시적 추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수 없어요? 추인이 될수 없다는 뜻의 판례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묵권들이 뭐가 나오죠? 상속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갑이 을의 아버지고요. 을은 갑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이 돌아가시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요? 당사자. 아버지가 제3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요? 제3자. 아버지가 본인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요?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법적주의를 상속받은 후에 을 스스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매매계약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라는 게 1. 묵권들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금반원의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요.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반대되는 언행. 자, 을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은 거예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뭐죠? 첫 번째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 사례 가지고. 근데 두 번째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묵권 대리인이고 을이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일 수 있어요. 갑이 아들이고 을이 아버지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들이 21살이에요. 그럼 성년자잖아요. 그죠? 성년자인데 아버지가 아들 땅을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묵권대리입니다. 왜요? 아들이 21살 성년자면 아버지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묵권대리. 이게 더 많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요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을 갑은 원래는 본인이었는데 뭐가 되는 거죠? 묵권 대리인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뭐죠? 이 본인이 묵권 대리를 뭐한 경우에 상속한 경우죠. 이때 갑이 본인의 법적주의를 이유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건 뭐죠? 가능하다. 왜요?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죠. 갑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도 갑이 팔겠다고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묵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인을 뭐하지 못합니까?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은 아버지가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고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에서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위에서 뭐할수 있습니까?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답번에 아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상대방에 대한 효과가 나오죠. 일단 상대방은 채고할 수 있습니다. 뭘 채고하냐면 본인에게 추인할 건지 안할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채고할 수 있고요. 채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뭐가 돼요? 확정이 되고요. 요 채고는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할수 있어요? 채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갑에게 추인할 건지 안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채고할 수 있고 채고 기간 동안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말을 씹어요. 그럼 뭐한 것으로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데 요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미 추인한 상태라면 더 이상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하냐면 철회하지 못해요. 자, 왜 그런 거죠?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잖아요. 그럼 이미 본인이 추인해가지고 이미 효과가 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요거죠. 자, 만약에 갑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관계가 좀 복잡한데 좀 요것만 곱씹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무권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뭐가 나오죠? 책임이 나옵니다. 자, 이겁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무권대리인이. 책임의 내용은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야 사서라도 넘겨줘라고 뭐할수 있어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병원 의뢰에게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하지 않는 뭐죠? 무과실 책임이고요.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뭐 하게 돼요? 선택하게 되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보시면은 책임 발생의 요건에 가지고 A, B 음이었고 넘겨 보시면 C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D 무권 대리인이 뭐 해야 돼요?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E C가 없 FCD 이 맞네. E 무권 대리인에게 뭐는요? 고의과실은 필요가 없다.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인 거죠. 그럼 판례가 나옵니다. 자, 판례는 이런 거예요. 이것도 곱씹어 보셔야 되는데. 자, 갑이 본인이고요. 갑에게 A라는 뭐가 있냐면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을은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믿고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을이 이런 행동을 했냐면 정이 을에게 사기를 쳤어요. 정이 을에게 뭘요? 사기를. 정이 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갑이 너한테 땅 팔아달래 라고 하는 바람에 을이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병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은 대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에요. 이때 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을이 정으로부터 뭘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대리권이 없는데 있다고 믿고 병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다시 말해 을은 대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때 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무권 대신에게 뭘 요구하냐는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 판례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집어넣는 거야. 아니 우리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에게 아무런 무엇이요? 고의 과실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을이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책임의 내용,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판례가 두번 나왔네. 그다음에 4번 본인과 무권 대리인과 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갑과 을은 기본적으로 뭐죠?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뭐가 되냐면 사무관리가 돼요. 사무관리란 말이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라는 건 뭐냐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사무관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도 기억나실 거예요. 옆집 사람이 저한테서 약 올렸어요. 아, 저희가 한달 동안 동남아로 여행 갑니다. 하고 약 올리고 떠났는데 다음 날 보니까 옆집 마당에 수도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꼬셨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담을 넘어 들어가서 그 옆집 수도를 고쳐줬다면 저 행위가 뭐가 되냐면 사무관리가 돼요. 왜냐면 저는 옆집 수도를 고쳐줄 뭐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죠? 그런데도 뭐 했어요? 고쳐줬잖아요. 자, 사무관리가 뭐라고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사무관리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무권 대리인과 갑은 아무 사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1억짜리 땅을 을이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다는 이유로 얼싸좋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은 갑의 땅을 팔아줄 뭐가 없었어요? 법적 의무가 없는데 갑의 땅을 1억 5천에 뭐하게 돼요? 팔아주게 되니까 갑과 을의 관계는 뭐가 돼요? 사무 관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나와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일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이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인데 교재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나눠놨지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과 단독행위 차이점이 뭐예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단독행위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단독행위를 하면서 병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때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요거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 했어요?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추인을 거절할 수 없죠. 뭐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따라서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죠.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죠. 특히 누구한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요? 병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병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참 쉽적이죠. 민법이 제일 쉬워요.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기속될 거고요.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죠. 자 누구한테 추인했다고요? 을 무권대리에게. 무권대리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지만 뭐는 필요합니까? 행위능력은 필요한 거죠.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손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여기까지죠. 그죠? 좀 쉬었다가 이제 표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